여느 때와 다름없는 겁나 심심한 일요일 오후에 쿠팡에서 구매한 쿠키 도우를 가지고 재미로 쿠키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근데 겁나 잘 구웠어.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대충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각 잡고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져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쿠키 구우러 가보실까요? 고고씨? 좋았어요. 부다이쥬입니다. 준비해 주실 준비물은 도마와 종이 호일,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손과 과도, 그리고 지난번에 쓰다 남은 컬러 쿠키 도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죽을 따로 구매한 이유는 저는 베이킹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죽을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어디 브랜드든 상관없이 눈에 띄는 반죽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컬러를 만들기 위해 색상을 섞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뭘 만들 거냐면 쿠킹덤의 용감한 쿠키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캐릭터의 베이스가 될 색상을 만들어 주셨다면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머리가 됐습니다. 과도로 뚝딱뚝딱 잘라내다 보면 몸통도 생깁니다. 다리도 달아주고요. 요렇게 데코도 넣어줍니다. 머리도 달고 머리카락도 달아주고. 설명이 참 별로네요. 그냥 입도 달고 눈도 달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쿠키를 완성시켜 주셨다면 이 째로 들고 가서 에어프라이어 180도, 190도를 한 10분에서 12분 구우면 된다 하더라고요. 망했죠? 분명 시키는 대로 구운 것 같은데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었습니다. 역시 뭔가 각 잡고 하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각 잡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무튼 혼자 촬영한 건 망하기도 했고 도우는 많이 남았겠다 싶어서 친구네 집에서 함께 구워보도록 했습니다. 나는 애기 한 두 마리 만들고 뽀로로 하나 더 만들고 끝낼 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캐릭터 쿠키 몇 개만 만들고 가겠다는 계획은 다 수포가 되고 전날 하루 그냥 찍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어림도 없죠? 집 못 갔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그냥 쿠키 공장 가동하면서 있었습니다. 버터 냄새랑 밀가루 냄새에 묻혀서 밤 11시까지 쿠키랑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랑 같이 쿠키 만들 예정이시라면 그 같이 만드는 친구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반죽의 양을 조금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안녕, 난 뽀로로야. 안녕. 군침 싹 돌죠? 캐릭터 쿠키를 만들어 보실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렇게 반죽을 조형해 주실 때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야 합니다. 지쳤나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쳐버려서 쿠키를 냅다 대충 두껍게 만들어 버리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반죽이 속까지 익지 않습니다. 물론 덜 익은 쿠키를 먹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러니까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디테일까지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반죽을 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힘들 때 나오는 웃음입니다. 여기 있는 쿠키 캐릭터들도 저를 보면서 웃어주고 있네요. 그렇게 웃음이 멈추지 않는 화목한 쿠키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구워볼게요. 집안에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구워주셔도 익혀집니다. 대신 엄청 약불로 해주시고 뚜껑 덮어가면서 밑바닥에 타지 않게 보시면서 구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뽀송뽀송한 버터쿠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쿠키들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 많죠? 이거 절대 혼자서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이렇게 버터를 싹 흡수해서 뽀송뽀송해진 쿠키들의 자태가 보이시나요? 이거 정말
뭐 딱히 컬러가 파란색이라고 해서 소다 맛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녹차 맛이나 뭐 딸기 맛이나 초코 맛이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버터 쿠키 맛이에요. 놓치지 않고 눈에 데코도 넣어줍니다. 이놈의 쿠키들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디저트류가 품이 많이 드는지 확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라서 맛도 있어야 되는데 예쁘기도 해야 돼. 쉽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들은 몇 개 선물용으로 빼놓고 제가 아는 유치원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좀 일부 쿠키들은 두꺼우니까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어로 되게 저온으로 익힌 다음에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쿠키가 아니라 그냥 누텔라 생크림 먹는 거 아니냐고. 네. 셋. 짠. 이후로 저 쿠키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간식을 제공하는 대신 유치원 친구들이 열심히 써준 편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모나 아줌마로 불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